나 근데 어쩔 수 없는 한국 사람인 거야. 먹는데 아 천돌박이 너 풀어서 막 이러다 힘들어. 여기 너 따라다닐 거야 오늘. 할랄 거리가 있어 저기. 아 할랄 스트리트가 있어? 여기 와본 적 있어? 처음이죠. 그래? 아 이태원을 태어나 처음 와봐요. 이태원 처음 왔다고? 애들 태어나 처음 왔대. 이름만 들었지. 외국인 많은 동네다. 어, 그러니까 여기 가보면 뒤쪽에 그 모스크, 이태원 성황 기도하는데? 그렇지. 이쪽으로 가면은 할랄 음식점들이 쫙 있어. 어. 뭐 모로코 음식, 뭐 알제리 음식, 아랍 음식, 뭐 말레이 음식. 할랄 푸드가 정확히 뭐예요? 이제 할랄이라는 거는 허용된 음식이야. 아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 어, 하람은 금지된 것.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을 수 있는 거는 돼지고기. 아 돼지고기 못 먹어요? 돼지고기는 이제 하람이어가지고. 그리고 닭고기나 이제 소고기나 뭐 다른 타 고기 같은 경우에도 이슬람 방식으로 도축을 하지 않으면은 그걸 이제 먹을 수가 없어. 근데 할랄이 아니야. 그래서 인터넷에서 주문을 하거나 한국에서는 아니면 이렇게 할랄 마크가 붙은 음식점들이 있어. 우리가 갈 데가 있어. 그런 데서 이제 먹어야 되는 거지. 난 뭐 베지테리언 같은 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다른 거네 완전. 새우 이런 건 먹을 수 있나? 뭐 해산물? 해산물은 괜찮아. 아 해산물. 칼빈 카페, 할랄 카페. 카페. 저기 옆에 보면은 그 할랄이라고 써 있잖아. 그러니까 할랄 고기를 먹으려면 특별한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가격이 좀 올라가겠네요. 음식 가격이. 아, 아무래도 아. 그 대규모로 이렇게 생산하는 공장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비싼 거 있지. 그래서 무슬림들이 먹는 거 해결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녹록치 않아. 이것도 비싸긴 하네. 일반 가격대보다는 확실히. 그치? 조금 비싸. 비싸긴 하네요. 가격이 많으니. 뭐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는다. 근데. 나 신기한데? 신기해? 아 근데 진짜 힘들겠다 뭐 먹기가. 그치 먹는 거 찾으려면 일부러 여기까지. 그니까 진짜 힘들겠다.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 우리나라 또 맛있는 것도 많잖아요 또. 길거리 음식도 맛있는 거 많고 이런데. 근데 할랄인지 아닌지 모르고, 처음 온 사람들은 모르잖아. 알기가 어렵잖아. 그니까 모르고 막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니까 여기가 성원이야. 여기가 모스크라고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 어 근데 진짜 신기하다. 그치? 아 이래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완전 다른 나라 갔다고 하는 얘기하는 이거 이런 거기 때문인 거니까. 그치 일단 그러면은 밥을 먹으러 가자 이제. 그래? 여기 짜장면에 돼지고기 들어가잖아. 그렇죠. 그리고 여긴 씨푸드랑 비프 두 개. 이게 닭강정이랑 짜장면이 이게 인기가 많은 이유가 드라마에서 많이 나왔어. 말레이시아나 이쪽에서는 좀 이 음식이 유명하대. 내가 듣기로는.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라면 다음으로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짜장면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가장 일반적인. 일반적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장님 안 계신데? 어 그래 오늘 안 왔나 봐. 안 돼. 아, 짜장면 먹어보고 싶어요. 어쩔 수 없다. 우리 다른 데 가자. 여기 있는 마칸, 여기 마칸 떠 있지? 마칸. 이거는 다른 한국 음식 말고도 다른 것도 파는 거야. 그럼 여기를 한번 가보자. 샐러드도 하나 시키고. 안녕하세요. 그럼 우리 불고기랑 네. 된장찌개. 그 빈 페이스트 팟 스튜 앤 보일드 베스. 보일드 베스? 근데 불고기는 사실 돼지고기야. 원래 그럴 거야. 원래 돼지고기. 근데 이거 소불고기라고 붙여야죠. 소. 그렇지. 소불고기지. 그치. 근데 좀 특이한 게 한국 음식점에 이미 할랄 음식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는 게 되게 많아. 그래서 그냥 원래 있던 음식에 이거 할랄이에요 얘기만 해도 사람들이 이거 할랄 음식으로 이해하고 그걸 마케팅하고 프로모팅 할 수 있는데 모르고 그냥 외국인들이 왔을 때 아 여기 할랄 음식 있어요? 그러면은 아 저희 이거 모르겠는데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앞으로 무슬림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알아야지. 그치 이게 아랍 그 사람 This is Arab style? Right? Oh. Yemen style or? Yes, Yemen. Yemen style? Yeah. 어. 오, 되게 자작자작하다. 그지? 그. 어, 딱 소불고기인데 좀 잘 그니까. 좀 튀긴 거. 느낌이 많이 다른데? 그 뭐지? 오, 밥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케첩. 먹어볼까요? 한번 보자. 이거는 이제 오이랑 큐컴버랑 토마토랑 어니언 당근 캐럿 그리고 생양파. 이건 뭐예요? What is this for? Sauce with salad or Arabic sauce with rice we eat with rice? Yeah, we mix with rice. 오, 먹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어. 아, 하고 비스밀라 해야 돼. 비스밀라 비스밀라 비스밀라. 나중에 이슬람 친구 만나게 되면 써먹어야겠다. 일단 난 이 소스가 너무 궁금해. 약간 타르트 소스 같은 거 같은데? 약간 시큼하고 좀 매워. 아 처음에 좀 너무 매워서 놀랐는데 그냥 뭐 순하네요? 그때 끝맛은?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는 식초가 들어간 것 같은데? 한국 샐러드가 아니야. 뭐가 더 들어갔어. 아 된장국이다.
완전 그냥 된장찌개인데? 그죠? 구수한 맛이 좀 냄새가 좀 있는데 구수한 그게 안 난다고? 좀 적다고 고깃집에서 나오는 된장찌개 맛이야. 그렇죠. 원래 된장찌개 시키면은 돼지고기 MSG가 많이 들어가잖아. 그렇죠. 근데 이건 확실히 돼지고기 그 향 특유의 그 냄새가 안 나긴 한다. 안 나. 근데 막 나 간이 괜찮네. 좀 깔끔한 맛이지. 그러니까 난 이거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밥이랑 먹으니까 괜찮은데? 레알 밥도둑.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데? 인정. 우와 어때? 양념이 그렇게 안 뜨네. 달지? 달달해. 그리고 좀 저희가 먹는 그런 불고기 맛이 아닌데 약간? 설탕을 많이 넣은 것 같아. 달아. 약간 외국 사람들 입맛을 겨냥한 게 아닐까? 하긴 우리나라 것도 매울 수도 있으니까. 한국 사람이랑 외국 사람 입맛이 다른 것 같아요. 나는 불고기가 맛있어. 고기가? 확실히 한국 사람들은 단 거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호불호 갈리겠다. 그치 그치. 이거를 아마 한국 스타일로 했으면 더 맵고 좀 짜게 했을 거야. 좀 더 짜게 했어. 나는 맛있어. 나는 애들 입맛, 그 초딩 입맛 애들은 이거 좋아하겠어. 나도 되게 좋아했거든, 해미랑 소세지. 그래서 웃기는 게 무슬림들이 식당 가서 아줌마 여기 돼지고기 없죠? 그러면 아 돼지고기 안 들어가요. 네, 한 푼도. 여기 햄이랑 소세지 혹시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그래서 아 모르는 그것도 돼지고기 모르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무슬림들도 왔을 때 꼭 물어봐야 돼. 돼지고기 들어가요? 햄 들어가요? 스팸 들어가요? 다 물어봐야 돼. 공부하세요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유익한 제이킴 채널. 아 진짜 너무 유익하다. 한국이 너무 맛있다. 아 나 근데 이제 된장찌개 진짜 맛있어. 한국 그냥 그거 같아. 우리나라 강추야. 진짜 이거 레알 한국의 맛이다. 이거 진짜 맛있어. 맛있어. 절반이나 먹었어. 보다 입맛에 안 맞을까봐 걱정했어. 그렇다고 막 일부러 맛있게 막 먹을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진짜 맛있네. 그러니까 나 걱정했어. 아 약간 맞았는데 뭐지? 재현이 형이 이걸 맛있게 먹으라고 하면 어떡하지? 연기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아 근데 불고기도 먹다 보니까 너무 많네. 콩이랑 채소 같은 거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 할랄을? 콩이랑 채소는 날랄이야. 집에 또 막 엄청나게 엄격하게 따지는 사람들 있는데 한국에 있는 무슬림들은 엄격하게 따지기 힘들어. 워낙 그럼 문화가 다른데. 문화가 한국 사람이 만든 거 같은데. 그런 거 같은데? 계속 들어간다 이거. 나 근데 어쩔 수 없나 한국 사람 먹는데 아 채널박이 먹고 그랬으면 더 맛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어쩔 수 없는 한국 사람인데 고기 기름 같은 거 맛이 났으면 더 많이 줬을 텐데 약간 이런 육수가 좀 한번 이제 맛보기 해보고 싶다. 아 근데 그거 되게 실례야. 왜냐면은 금지를 했기 때문에 못 먹는 것도 있지만 그 돼지고기가 하람 자체를 불결하다고 생각하니까 더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너한테 아 너 바퀴벌레 맛있는데 바퀴벌레 먹이고 싶다 무례하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이 문화를 모르면은 되게 무례할 수밖에 없어. 나도 그랬던 적 있는 것 같아. 또 이슬람은 소가 좀 저렴한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렇죠. 내가 튀니지 갔는데 소고기 진짜 싸더라. 양고기도 엄청 싸. 아 양고기 비싼데 우리나라에서. 양고기 맛있어. 양고기 이게 진짜 비싸. 진짜 비싸. 저번 주가 먹어보자 이드였거든? 이드 알 아드라? 뭐냐면은 이슬람 큰 명절인데 그러니까 그날이 양을 이렇게 희생하는 날이야. 양을 이렇게 제물로 바쳐가지고 그거를 나눠서 나는 3분의 1은 내가 먹고 나머지는 이제 나눠주는 그런 날인데 명절인데 그치. 양이 좀 의미가 있는 뭐 양꼬치 먹을 때나 그치 조그맣게 나오잖아 이만큼만 양꼬치에 찡따 양꼬치에 찡따 먹어가지고 그럼 궁금하다 댓글에 좀 달아주세요 양고기가 어떤 맛인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진짜 잘 들어간다 그러니까 나 진짜 맛있어 진짜 먹어봐도 계속 들어가 다음에는 아예 아랍 음식이나 뭐 이런 것도 넣어보자 한 번도 안 먹었어 그러니까 거기서는 나타나 양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재산의 일부분 아 우리나라 소처럼 그치 그치 우리나라 송아지가 있으면 금송아지 이러면서 그렇죠. 약간 부의 상징이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 대학 보내려면 소를 팔아서 대학 보내 그렇지 그런 말이 있듯이 내 생각 거기서는 낙타 팔아서 대학 보내지 않을까 아 근데 일리가 있는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그쪽 나라 사람들은 유학도 많이 가나 우리나라 보면은 진짜 많아 요즘 아랍 사람도 많고 이집트,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뭐 사우디, 뭐 예멘, 시리아 예멘 예멘 정도 이집트를 한번 가보고 싶어 나도 이집트 진짜 가고 싶어 나는 터키도 가고 싶어 터키 아 터키는 진짜 가고 싶어 요즘 터키는 여행 많이 가잖아요 사람들이 한국에서 터키 여행 유행이야 요즘에 이상하게 무슬림 나라인데도 사람들이 가만히 형제나 형제의 나라잖아요 그치 형제 나라죠 나도 컨트리니까 특히 그 2002년 월드컵 봤던 사람들은 그쵸? 안 그럴 수가 없어 모를 수가 없어 고기가 안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데 버섯이 들어갔나? 또 돼지고기 맛을 대체하는 뭔가가 있어 이게 뭐지? 버섯인 것 같아 버섯인가? 토프 버섯 버섯이 되게 쫄깃쫄깃하고 고기처럼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콩과 그렇죠
이런 게 내가 보기에는 그런 할랄 그런 거. 그렇죠. 이것도 동물이 도살될 때 기도를 하고 죽으면 이렇게 딱 베어가지고 피가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 오래 걸리겠다. 오래 걸리겠다. 옆에도 통과하시면 우리가 말이 말 수가 없어지네. 자. 배가 엄청 불러 지금. 그렇지. 우리가 오늘은 된장찌개랑 불고기, 한국 음식 이렇게 하나씩 먹었고 아라빅 샐러드 하나 먹었고 나는 뭐 괜찮게 먹었어. 맛있었어. 저도 생각보다 맛있었다. 훨씬 이상. 그렇다고 뭐 가격도 지금 8,000원, 10,000원이니까 뭐 다른 한국 음식점에 비해서 별 차이도 없고. 그렇게 뭐 엄청 비싼 것도 아니고. 만약 한국 사람이라면은 전체적으로 음식이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이제 내 생각에는 외국인들 입맛을 좀 겨냥을 한 것 같고. 이거는 그래도 된장찌개는? 된장찌개는 한국인이 먹어도 한국 식당에서도 맛있는 된장찌개. 맛있는 된장찌개지. 된장찌개 좀 하네? 이런 느낌? 처음에는 약간 좀 거부하면서 들었는데 먹다 보니까 또 괜찮지? 맛보다 맛이 좋던데. 이렇게 또 한국 할랄 음식을 같이 먹어봤고 또 만약에 다른 음식 같은 거 챌린지나 먹방 같은 거 보고 싶으시면은 또 아래 댓글을 또 달아주시길. 그리고 이 친구도 저희 이제 가장 친한 친구고 유튜브도 하는 친구니까 앞으로 좀 콘텐츠 군대를 가거든요. 오 마이 갓. 그거 얘기해야 돼. 근데 그 번역을 어떻게 해야 돼? 군대 간다. Go to military. Military man. 진짜. 그 전까지 많이 뽑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재밌네요. 생각보다 이거 내 돈 내고 밥 안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재밌네요. 너가 내야지. 농담이야. 자 그러면은 내 유튜브 채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채널에서 봐요.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봐요.